down and the attack is exactly where I'm at. So in between, I'm kicking the hat.아무래도 리스탕은 공공의 적이거든요. 전부 리스탕 잡으려고 맹훈련 중인데, 자 어제 오늘 리스탕에 탈락해서 연이어 이어졌죠. 자 이재동 직구교환하게 진짜 보는 이들은 재밌었습니다만 얼마나 그 특별히 사무치는 팬이었습니까. 아 그래도 뭐 나머지 경기는 2승 딱 해가지고 재경기 내지는 뭐 단독으로 이렇게 진출하면 되는 거고요. 예 어쨌건 이카루스 뭐 적어다 보니까 공격전이 나오니까 맵이 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카루스에서 이재동은 3전 3승에 저그전 2승을 했다는 거, 김윤환은 저그전을 1승 1패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재동 선수 쪽으로 살짝 기울긴 합니다. 네, 자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김윤환이 이재동 그리고 김상욱을 동반 탈락시킬 것인지 직접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지정입니다. 자, 오버로드가 상대편 진영으로 가고 있죠, 이재동. 그리고 아, 김윤아는 뭐 결정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버로드 방향은 엇나갔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오버로드 방향만 좋았으면은 위치적으로는 김윤아 선수가 좀 나은 위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재동 선수가 오버로드를 그렇죠. 먼저 제 방향으로 보내낸 덕에 그런 그 위치적인 불리함을 조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후에 제공권 싸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비하기가 좀 김유한 선수가 네, 좋죠. 그럼요. 예. 자 지면 탈락인 거 뭐 이재동도 알고 뭐 저희도 알고 다 압니다. 네, 뭐 이재동 옆에 봐줄 때가 아니죠. 간당간당. 그럼요. 예. 여기서 그 이재동 선수에게 김유한 선수가 패하고 나면. 3단 메탈리스크. 예. 만약에 이제 패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구성운전이 남는 건데 예, 어쨌거나 뭐 테란전 힘듭니다. 네. 야 이거 빌드가 재밌게 가는데요. 지금 김윤아 선수가 9풀 깼습니다. 근데 이재동 선수는 선 깼으면 이건 누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느냐? 이재동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 딱 완벽히 지금. 맞춤으로 준비하고 왔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완벽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오버로드마저도 첫 방에 서치해야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빌드가 불리해도 이재동이면 모르는데 빌드도 그렇고 지금 오버로드 정착까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김윤환 선수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겠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은 초반에 첫 공중 유닛 간의 교전 펼쳐지고 이럴 때 스커지 두 기가 이재동이 더 많아. 아 이쯤 되거든요. 네. 자 이재동 아 빌드에서 내가 낫구나. 이거 뭐 척범 아는 거예요. 네. 아 김현 선수가 그래도 지금 뭐 어떤 저글링을 통해서 뭔가 승부수를 띄운다는 느낌보다 때는 레어를 빨리 올리긴 했네요. 좀 뭐랄까 눈치를 김현 선수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 일단 맞춤이라고 봤을 때 이재동 선수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글링이 6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김윤환. 예, 저글링을 딱딱 그 숫자만큼 생산해가지고 막아내는 게 언제나 최선이죠. 근데 걔네들이 입구에 가서 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 동일한 숫자끼리 저글링이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본진으로 난입이 되게 되면은 골 수비하는 쪽이, 그냥. 자, 숫자는 맞췄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글링 2김은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발업보다도 레어 쪽을 먼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발업이었다면 아까 입구에 열렸을 때 뭔가 좀 강한 액션을 김윤환 선수가 취했을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네, 뭐 저글링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냥 공조로 간다 그러면 사실 선캐스가 더더욱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캐스 기재동 선수는 선캐스를 한 데다가 예, 김윤환 선수 예, 스파이어 타임 비슷하고요. 예, 이재동은 선캐스를 한 데다가 김윤환 자 입구장 한번 툭툭 치죠. 뭐 지금까지 잘 풀어가고 있는 이재동이에요. 탈락이 예. 걸렸거든요. 진출이나 탈락이냐가요. 예, 이재동 선수가 근데 그 발업에다가 투자를 갖고 김윤환 투자를 안 했죠 발업을. 예, 이런 정도면은 예, 개수량에서 차이 거의 안 나거든요. 안 나는 게 아니라 김윤환이 조금 많죠. 아 근데 그 저글링의 힘을 좀 바짝 실어주는 상황이라서 예, 맞춰서 어느 정도도 김윤환 선수는 언덕 이점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확장 가져가면서 이렇게 조여놓습니다 이재동. 왜냐하면 선캐스 빌드 그 원해 처리력 가장 그 최상이 네, 예, 두 번째 처리까지도 이제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인데 이재동 선수는 지금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진의 두 번째 치를 짓게 마련인데 지금 앞마당을 내려갔다는 얘기는 예, 상대 빌드에 맞춰서 어떤 우위에 있다는 걸 지금 스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스파이어 유닛이 나올 때쯤 자, 김이랑 뭔가 변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피해라도 지금 김윤환 선수는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야 저거 안쪽 돌파 이러면 라인이 흔들립니다. 거기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에 저글링 예. 빼놓은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역습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예, 예. 어쨌거나 김윤환 선수도 이재동 선수가 발업에 선 투자를 했지만 김윤환도 이제 레어를 먼저 가기 위해서 발업 투자가 약간 늦었을 뿐 투자를 하긴 했거든요. 같이 따라가서 자 시간은 김윤환 선수에게 많이 없습니다. 결국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활용해서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에 처리해 라바를 활용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김윤환 선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야 그도 뭐 예 12드론 스코딩 풀이었다든지 이런 형태였으면은 개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한 100가 차이 가까이도 이제 벌어지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건 김윤환 선수도 빠른 9풀에 이은 개수였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기껏에 한 50? 예, 별로 안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앞마당이 작전에 동원되기 시작하면 남버당도 경력센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버랭크 같은 뭐가 됐든요. 네. 자 김윤환 진짜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게 해처리가 두 개가 되면 미네랄 쪽은 서로 가난하다가 하다고 하더라도 예, 스콜지를 또 조합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지금 김윤환 선수는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게 좀 가야 됩니다. 가서 예, 지금 확실한 어떤 컨트롤로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앞마당 핀 거 해처리가 완성되고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윤환 이런 뭐 결단 한번 내려봅니까? 네, 언제까지 근데 결단 내리기가 참 애매해요 지금요. 모을 수는 없거든요. 안 갈 수는 없죠. 그럼요, 네, 가야죠. 예. 무조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안 가면 죽겠지 뭐 어떻게든 죽는 거야. 그 대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을 같이 활용을 해주면서 앞마당에 북돌이 치고 본진 들어가고 일꾼 조금 속아주고 이런 식의 전술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위치적으로는 김윤환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저글링을 통한 시선 분산을 지금 노리는 거죠. 극도의 어떤 그 컨트롤 집중을 위해서 저글링은 앞마당 찔러놓고 뭐 뮤탈이 그거 때리고 있을 때 덮친다든가.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앞마당 쪽에다가 드론을 분산을 안 시켜놓고 있고요, 아직. 자, 예. 먼저 맞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자, 김윤환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 자, 병력 규모는 현재는. 지금. 단순 머리쓰는 이동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는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역도치까지 가거든요. 승부 뒤집기가. 김윤환, 이재동이. 사지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요. 뮤탈리스크 표정에서도 지지. 아니 백태현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 너무 웃어주는 면이 많았어요 이재동이요. 그럼요. 이게 사실 빌드의 엇갈림이 너무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김윤환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앞마당의 처리 펼 수 있을 정도로